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 그 중에서 프로덕션의 8번입니다. 라이브스타 가축이죠. 축산 수풀입니다. 이 수풀의 역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가축 축자가 나와 있어요. 지금 얘는 가축이 아니라 꿩처럼 보이는데 뭐 꿩도 가축이란 가축이죠. 지금 양식을 하니까 양식이라기보다는 축산입니다. 산이고 이스풀은 기본적으로 교육 도시가 소비할 육류를 조달하는 것이 이스풀의 역할입니다. 교육 도시가 소비할 육류의 생산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이스풀입니다. 교육 도시의 특징을 고려해서 육류 소비를 충족해야 되는데. 일단 교육도시는 육류 소비를 가능한 줄입니다. 교육도시는 육류 소비를 가능한 지향합니다. 어떻게 해서 채식주의자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금 현재의 육식 소비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낮추는 방향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것이 왜냐 그러냐니까 가축을 기르는 그것을 도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몽골의 사막화 이런 것들은 가축들 양떼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용 측면에서 육류는 그렇게 바람직한 식자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또 육류 소비를 안할 수는 없죠. 당연히 해야죠. 저도 고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교육도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오픈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가축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생산자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도축되었는지 과정으로 도축 등등의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기록되고 이 기록은 절대 위변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축이 자라면서 어떤 항생제를 먹었는지 어떤 사료로 먹었는지 어떤 뭐 치료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신선하고 어떤 세균이나 혹은 뭐 광우병이나 이런 위험이 없는 육류를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이왕이면 인간적 환경 그죠? 에서 사육하는 너무 비인간적 환경 미국의 소들이나 일본의 와우라 그러나요? 그런 너무나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소를 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이 있고, 다음에 또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제주도에서 제주 교육도시가 설립되는데, 제주도 가축, 지금 축산업의 문제가 뭐냐는 거죠. 왜 문제? 첫 번째는 주변의 악취가 엄청납니다. 특히 양돈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양돈 농가 인근은 그냥 인근이 거의 뭐 초토화될 정도로 악취가 심각하고 그리고 퇴비란다 분뇨라고 하는 거죠. 분뇨를 처리하는 이걸 퇴비로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퇴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퇴비를 만들어서 파는 데서 발생하는 수익보다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분뇨를 몰래 그냥 갖다 버리는 바람에 그 인근 땅이 그냥 다 오염돼 버리고 그런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한 어떤 축산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론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여기 이 라이브스타 개발에 참여하는 수풀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역할이긴 합니다만은 개괄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일단 이 축산 시설을 해양으로 이전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양으로 이전했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것은 태풍 문제입니다. 태풍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이런 이제 가축이 이동 선박이에요. 이런 선박. 이런 선박을 이게 가축을 옮기기 위해서 만든 운반선인데 이런 운반선을 좀더좀 개조를 해서 가축을 사육하기에 적절한 시설로 만들 수가 있죠. 만든 다음에 이것을 바다 해상에서 띄워놓고 사육을 하는 겁니다. 사육을 하고 그리고 태풍 때는 피양을 하는 거.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에요. 그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은 아예 땅이 넓은 지역, 땅이 넓은 지역, 대표적으로 필리핀의 민다나오 지역입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지금 반군, 이슬람 반군으로 인해서 전쟁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필리핀 남쪽이에요. 아주 넓은 초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굉장히 생활 수준이 필리핀 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과 협정을 맺어서 여기서 그 사람들, 그분들에게 직업을, 직장을 제공하는 거죠. 축산이라고 하는 직장을 제공하고, 그리고 돼지나 소가 기른 다음에 길러진 소를 한국으로, 제주도 교육도시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고 오는 때 이 캐리어 선박 자체를 어떤 정육시설로, 도축시설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캐리어 선박을 정육, 도축시설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면 배로서 3일 정도 걸리는데, 그 3일 동안에 정육과 도축 과정이 끝나서 한국에 도착하는 형식이 되겠죠. 그죠? 그럼 민다나오 지역의 그 주민들에게 땅이 넓은 지역에서 어떤 직업을 제공하는, 소득원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 서로 윈윈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이런 교육도시가 소비할 육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생산 과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기존의 제주도의 축산업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그 악취와 그 분뇨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해결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다양한 테스트와 실험을 거쳐서 이상적인 축산업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라이브스탁 스쿨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역할입니다.